그 와중에 지금 김종인이라는 인물은 통합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당내 인사들을 또 좌지우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으로 이경전 경희대 교수를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앞서 홍철기 부장께서 언급했지만 이경전 교수는 AI 전문가로 익히 알려져 있고요.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서 국제인공지능학회에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 등 세 차례 관련한 수상을 할 만큼 AI 분야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AI를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다고 하죠. 반면에 통합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기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선거 전략 자체에서, 물론 부정선거 의혹도 의혹대로지만은 선거 전략 면에서도 민주당에게 뒤쳐졌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경전 교수를 여연 원장으로 영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경전 교수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에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발언과 관련해서 이거 뭐 왜 막말이냐?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 말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오히려 언론이 편파적이다 라는 등등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SNS를 통해서 올렸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차명진 후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아니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했던 당사자들도 상당히 인정한 듯한 뉘앙스의 발언, 해명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차명진 후보를 옹호했던 인물이라고 찍히고 나서 결국 김종인 본인이 임명하겠다고 해놓고는 영입을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떤 글을 썼나 봤어요. 지난 4월 10일에 이경전 교수가 남겼다는 페이스북 글인데요. 1분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았답니다. 세월호 막말을 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즉 언론과 정치권에서 차명진 후보가 막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왜 그러한 막말이 어떤 것에 대해서 나왔던 것인지, 지금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냐 때문에 관련된 기사 링크를 올린다라고 해서 링크를 올렸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영정사진 있는 유가족 텐트 안에서 일어난 그 황당한 사건에 대한 용감한 보도에 대해서 원문 링크를 공유한다. 그리고 지금 막말 그러는데 요즘 워낙 언론 지형이 기울어지고 편파적이지 않는가라면서 지금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막 나오는 그런 기사들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당시 이경전 교수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죠. 이외에 뭐 다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댓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언론이 편파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통합당은 뭐만 하면 막말이다 해가지고 막말 프레임으로 지금 편파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텐트 속 쓰리썸을 몰랐던 국민들이 오히려 차명진이 막말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처음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세월호에서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던 것이다. 때문에 오히려 그 발언을 계기로 국민들이 그에 대한 진상을 알아갔던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과거에 이런 글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나서 김종인의 조치가 무엇이었냐? 다음과 같습니다. 그쪽 전문가라는 것만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연 원장으로 제안하게 된 것인데 그런 글을 올렸는지는 난 전혀 몰랐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보시죠. 말하는 것 좀 보시죠. 그런 글을 올렸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이게 김종인 이 사람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니 그런 글이라는 것 자체가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 글을 올렸는지 몰랐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차명진을 옹호할 수가 있어? 어떻게 차명진의 말을 두둔할 수가 있어? 아이씨 이런 글을 올렸다고? 안 되지. 차명진을 옹호했던 사람은 우리가 뽑아냈으나 때문에 본인에게 없던 것으로 하자고 통보했다. 와, 통보했대. 본인이 통보했대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영입을 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유 AI 전문가시고 우리 당에 필요한 분이시고 우리 당이 지금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당신이란데 당신을 원장으로 쓰고 싶어요. 라고 여태 설득했겠죠? 근데 그래놓고 자기의 생각에 이제 딱 아닌 거죠. 자기의 머릿속에는 지금 차명진은 아니야.
그거 막말이야. 그거 하면 우리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상 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선입견을 가지고 씌워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놓고 딱 이제 언론에서 이 사람 과거 이런 거 썼다는데요. 올라오니까 그런 글을 올렸는지 나도 몰랐네 하면서 없던 걸로 하자고 통보를 해버렸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의 분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연 이사회도 따로 열리지 않았고 김종인 위원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직후 이경전 교수에게 직접 제안 철회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즉 김종인이 영입해놓고 김종인이 다시 그 사람한테 옛날에 그런 글 쓰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다음으로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회했다는 거.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경조 교수도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연락받았다. 나도 할 생각이 없었고 그런 뜻을 통합당에 전할 생각이었던 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밝혔지만은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마음 아프고 되게 불편한 부분 아닙니까? 괜히 멀쩡한 사람 바보 그러니까. 만든 거지 저거. 그러니까요.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욕을 먹을 이유도 없었던 이유고 아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말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은 또 덥석 물어가지고 아이고 그랬어? 그럼 안 되지. 철회. 이런 식의 과정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통합당이 얼마나 지금 편파적이고 또 비합리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준 단면 아닙니까? 이경진 교수가요 실제로 이렇게 남겼어요. 페이스북에 저를 사랑하신 분들은 연영 원장 하지 말라 하셨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해보라 하셨다 해서 고민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은 하지 말라 했고 어떤 분은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고민 좀 했는데 나는 사랑하는 분들의 말을 듣기로 했다. 즉 그래 안 하고 말지 여영 원장 안 하는 걸로 나 정했다 라고 해서 여영 원장 직에 할 생각 없는 걸로 했고 그쪽에서 통보했지만 난 애초에 안 할 생각으로 했다 라고 이야기가 지금 정리된 모양새입니다. 참고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차명진 후보 간에는 연이 썩 좋진 않죠. 일단 그 세월호 발언 이래서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처음에 제명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 탈당 권고? 뭐 하여튼 그런 좀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조치 취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어떻게 제명 판결을 안 내릴 수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서 이미 차명진은 통합당 후보에서 지웠다. 라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통합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있으면서 통합당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나는 그 사람 더 이상 통합당 후보가 아니야 라고 그냥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제명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법원에서 결정 조치가 일어났지만은 법원에서 그거 문제가 있다 해서 가처분 인용 판결 해가지고 통합당 후보로 뛰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통합당 후보로서 차명진 지웠다 라고 발언하고 나중에는 기자에게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김종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인 건데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차명진 의원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남겼는데요. 예. 여연 원장으로 내정한 이경전 교수를 하루 만에 잘랐다더라. 왜? 내가 한 세월호 텐트의 발언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이경준 교수에게 미안하다. 아니 오히려 생각해보면 축하될 일이다. 왜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상처만 받는 거 아니겠는가? 협작군 투성이인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쌓아오신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경력에 흠집을 내지 않게 됐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소회를 밝힌 건데요. 세월호에 대해서 어떠한 진실이 있었는지 잠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은 결국 총선 기간 중에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좀 짧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아 발언이 너무 셌다. 아 그래도 선건데 라고 저도 내심 생각했는데 지금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오히려 당 차원에서 강하게 나가지고 아니 왜 우리 후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때 진짜 맞았는지 아닌지 그거 한번 따져보고 얘기하자 라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후회할 일들이 많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 와중에 AI 전문가라고 자기들이 모시려고 해놓고는 차명진을 옹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르려고 내치는 내치는이 아니라 내쳤죠. 내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에 많은 분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열받는다. 자 진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진실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완석 기자. 예 진실의 인양꾼 박완석 부장입니다. 그날 밤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천막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우 부적절한 일이 발생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고 당사자로 주장하는 여성은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천막, 이 부적절한 관계 논란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당사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바가 있는데요. 해당 여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기사가 난 것을 여러 이유로 바로잡지 못했다라면서 해당 기사와 댓글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해당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전혀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럴까요? 우선 이 세월호 천막 쓰리썸 논란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언론사의 반박 보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천막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무려 5년 가까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습니다. 특히 세월호 천막 분향소 옆 텐트에서 유가족 남성 2명과 자원봉사자 여성 1명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조명을 받으며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뉴스플러스의 2018년 6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광장 옆에서 유족과 자원봉사자 성행위 대책 대신 쉬쉬라는 기사의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 2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남성 2명은 세월호 희생 아이들의 아버지로 유민아빠 김용호의 단식 이후에 뒤를 이어서 저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환시에서 상주하던 한 자원봉사자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유가족 텐트를 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온 자원봉사자 여성이 유가족 아빠들과 함께 복수형입니다. 아빠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빠들과 함께입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에 놀란 자원봉사자는 황급히 문을 닫고 나왔으나 자원봉사자 여성이 옷을 추려입고 나와서 당신이 지금 본 우리가 하던 행위를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못 본 것으로 해라. 입을 열면 죽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이날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천막의 부적절한 행위는 당사자인 자원봉사자 여성이 스스로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가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여성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 아빠 중에 한 명은 아픔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었고 다른 유가족 아빠 한 명은 사랑을 하는 사이여서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는데요. 굳이 아픔을 치유해 주는 행위,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위 한 곳에서 같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비판 여론이 형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해야지. 그렇죠. 자기 자녀들의 영정이 있는 곳에서 국민들이 거기 가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한다고 하는데 왜 그 자리에서 하냐 이거죠. 아이들의 사진이 다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전 정말 저 문장은 볼 때마다 명문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장소가 다르잖아 장소가. 그렇죠. 정말 뭐 그렇게 뭐 굳이 뭐 그런 뭐 욕구가 생겼다라고 하면 뭐 인근에 있는 호텔 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굳이 아이들의 영정이 있는 그 옆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족의 영정이 있는 그 옆에서 그러한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뉴스플러스의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천막 부적절한 행위 당사자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각자의 가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부적절한 행위에 동참을 한 아빠와 그 부인인 모모 엄마는 견디기 힘들다면서 남편과 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천막 부적절한 행위의 당사자인 자원봉사자 여성과 유가족 아빠 중에 한 명은 현재 살림을 차리고 제주도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그건 하는데요. 그건 뭐 보도도 나온 거 같아요. 보도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대로 알려드린 네. 겁니다. 아, 그거 자기들이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살림을 차리고 원래 부인하고는 이혼하고. 그렇죠. 네. 치유를 위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두 가정이 해체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해당 언론 보도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사자 여성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저희가 전에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검찰 수사로 세월호 유가족 텐트의 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해당 언론사가 추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예, 이게 진실이에요. 예,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플러스 측이 추가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 비도덕적인 행위와 관련되어서 사생활이라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측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협회나 4.16재단이 소송을 낸 것도 아니고 실명 거론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영문 이니셜이 자신이라면서 실명으로 민사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를 했다. 또한 본지는 실명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어디에도 개인 신상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당사자인 여성이 언론 인터뷰와 공개 활동을 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자가 증거라고 첨부한 4.16년대 집행부 관계자의 진술서에는 당시 그러한 일이 있어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진상조사 결과 광화문 광장에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취재 당시에는 함구했지만 이번에 오히려 밝혔고 소장에서 당사자들이 부인했던 내용까지 사실 확인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아. 민사소송 들어가는 거야니까. 아니, 우리는 이거 했는데 이걸 왜 기사를 써? 우리 개인 사생활이야. 그래서 민사소송 내고 형사. 지금 허위사실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여성이 처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언론 보도가 재조명을 받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뉴스플러스 측의 보도에 따르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취재 당시에는 함구했지만 이번에 오히려 밝혔고 소장에서 당사자들이 부인했던 내용까지 사실 확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뉴스플러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월호 유가족 천망에서 유가족 남성 2명과 자원봉사자 여성 1명이 하나로 아우러지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게 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 보도에 따르면.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자, 그런데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